10%까지 지역 화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온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 때문에 지급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이전의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이음카드 캐시백 예산은 2,427억 원. 시민들의 이음카드 사용이 늘면서 인천시는 지난 5월 말까지 확보 예산의 70%인 1,700억 원을 소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8월 중 인천시의 캐시백 확보 예산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시장직 인수위는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률을 10%에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보다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캐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 문제는 좀 잘 들여다보고 재정 상황,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인천시가 지난해 지출한 이음카드 캐시백 지급 예산은 3,434억 원, 이 중 국비가 1,43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727억 원뿐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중심의 지역 화폐 운영을 요구하며 지원 예산을 줄였기 때문인데 10% 캐시백 지급을 유지하려면 국비가 줄어든 만큼 인천시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이음카드 사용자와 사용액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캐시백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줄어 지방재정 부담이 늘자 지역사회에서는 인센티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더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역화폐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저희 생각하는 건 한 3%에서 5% 정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캐시백 외에 다른 어떤 상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혜택은 다른 방식으로. 일각에서는 금리 상승과 고물가로 힘든 민생경제 때문에 인센티브 1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물가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걸 건든다? 제가 봐서는 민선 8기 출발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의 용역을 통해서 올바른 해법들을 찾아가면서 내년도에 뭐 변경하는 모형사를 간다든가. 이런. 지역 소상공인들도 10%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캐시백 10%를 유지하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상점들을 이용하는 그런 데는 좀 캐시백을 10%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는 지방 재정이 건전한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와 화성시 등 대도시들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먼저 축소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0%였던 인센티브 지급률을 지난달부터 6%로 내렸고 수원시도 이달부터 줄였습니다. 용인시와 화성시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6%로 줄일 분위기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3월 지역 화폐 인센티브 지급률을 6%로 줄였다가 주민 반발이 커 2주 만에 다시 10%로 되돌리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방 재정 부담 때문에 지역 화폐 인센티브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어려운 민생경제 때문에 유지해야 할지 민선 8기 행정이 주민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